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파이팅 홍공TV와 함께 위험물 기능사 필기에 이어 실기까지 한 번에 돌파하십시오. 위험물 기능사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이라기보다 필기 2차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기시험이 4지선다 객관식 시험이었다면 실기시험은 직접 펜을 들고 쓰는 주관식 문제 20문제 요거 하나로 결판이 납니다. 다른 유형의 작업형 시험이 없고 오로지 기출문제 암기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 바로 위험물 기능사 실기시험입니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정말 적게 들이고도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실기 문제집 한 권만 있으면 학원을 등록해서 실습을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따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위험물 기능사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과 동떨어진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기 시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보기 없이 보기를 안 보고 직접 펜으로 단답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문장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따라서 필기 시험 볼 때 공부했던 기초적인 지식을 실기 시험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다만 필기 시험에서와 같이 아주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필기 시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기 시험에서는 눈으로만 파악하면 되었던 각 물질들의 화학식과 반응식 같은 것들을 실기 시험에는 100% 무조건 암기해서 직접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팅 홍공TV의 실기 시험 교재는 이러한 부분도 암기 팁을 활용해서 잘 외워서 쓸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구성했고 필기 시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실기 시험에 맞춰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파이팅 홍공 교재로 공부했다면 이 실기 시험 교재에서는 새로 추가로 암기해야 될 부분만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추가된 부분을 표시를 해서 구분했고요. 필기 교재를 파이팅 홍공 교재로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도 기존 암기 팁들도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실기 교재만으로 성실히 공부해도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자, 기본 내용이 숙지가 되셨다면 합격의 당락은 기출문제에서 결정이 나죠. 본교재는 관연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 출제 빈도에 따라서 중요도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밑줄 부분과 그냥 검은색으로 강조된 밑줄 부분, 그 다음에 그냥 강조 부분, 그리고 그 외 부분, 이렇게 4단계로 중요도를 나눴어요.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완벽히 암기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도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기출문제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출제 문제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기출문제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실기시험 당일까지 업로드되는 유튜브 강의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의 최종 관문을 수월하게 통과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강의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